김종이 영상툰. 내가 돈이 없어도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나만 믿고 나랑 결혼해줄래? 좋아, 용미 오빠, 우리 결혼하자. 근데 이 꽃반지 어디에서 가져온 거야? 집 근처 길에서 꺾어 왔어. 왜? 개똥 향기가 술술 나네. 청혼 받으면서 개똥 향기와 함께 맡으니 색다르고 좋다. 용미 오빠, 나 딸기가 먹고 싶어. 딸기? 딸기는 요즘 너무 가격이 올라서 살 돈이 없는데. 딸기 하나 사면 우리 이틀 밥 굶어야 돼. 그치만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뱃속에 아이가 계속 먹고 싶어해. 그래, 내가 3일 물배 채우지 뭐. 딸기 사올게. 해림아, 기다려. 해림아, 여기 딸기 사왔어. 먹어. 딸기 그냥 먹으면 별로야. 요리해서 먹어야 맛있지. 카레라이스에 넣어서 줘. 자, 해림아, 딸기 카레라이스 만들어 왔어. 이제 먹어. 맛있다. 딸기도 아삭 시원하고 카레도 부드럽고 밥이랑 잘 어울려. 아! 용미 오빠, 나 배가 갑자기 너무 아파. 아! 진통이 오는 것 같아. 뱃속에 아이가 나올 것 같아. 병원 가자. 어서 병원. 와, 아기가 너무 이쁘다. 그치? 해림이 너를 쏙 닮았어. 정말 이쁘네. 출산 축하드립니다. 병원비는 618만원입니다 결제해주세요. 네? 그 가격이면 우리는 집 보증금도 빼야 하는데 이걸 어쩌지? 아이를 낳아도 뭐든지 돈이 많이 드네. 휴. 응애 깎아줘. 깎아 먹고 싶어? 자, 여기 우리 아기 잘 먹네. 응애 맛있어. 아이고, 우리 아기 춤도 잘 춘다. 오구오구 짝짝. 혜림아, 나왔어. 뭐하고 있었어? 용미 오빠 왔어? 오늘도 피곤했지? 일하느라 수고했어. 나는 오늘 아이가 하루 종일 울어서 정신없이 달래느라 바빴다. 왜 우는지를 모르겠어. 휴, 혜림아, 나 할 말 있어. 나 오늘 회사에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받았어. 내가 쓸모가 없어졌나봐. 뭐? 그럼 어떡해? 우리 이제 뭐 먹고 살아? 아이는 맨날 배고프다고 징징거리고 큰일 났다. 응애 배고파. 응애 치킨 내놔. 응애. 또 온다. 밥 줄 건 없고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올게. 그럼 우는 거 그치겠지. 내가 안고 나갔다 와볼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윗집 살아요. 아랫집 이웃분이시구나. 어머, 아이가 너무 이쁘네요. 천사 같아요. 응애, 뭘 봐? 세상에, 아기 눈이 똘망똘망한 거 봐. 진짜 보석 같다, 그치? 여보, 우리도 아이가 생기면 좋겠다. 우리도 아이 생기겠지,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노력하면 생길 거야. 그럴까? 우리도 아이 생길 수 있을까? 아이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휴, 아이 생기려고 노력한 지 3년이 지나도 안 생겨서 걱정이야. 아이 혼자 두고 출근해도 괜찮으려나? 걱정이네.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우리가 일해야 아이도 먹고 우리도 먹고 살지. 집에 혼자 잘 있을 거야. 다녀오자. 겨우 구한 일자리잖아. 이렇게 아이 혼자 집에 두고 일 다녀오려니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 이렇게 부모 노릇 못할 바엔 보호소에 맡길까? 나중에 우리가 돈 벌면 찾고. 응애 나빠. 아기야 미안해. 엄마 아빠 출근할게. 혼자서 잘 놀고 있어. 사고치지 말고. 아기야, 혼자 잘 있었니? 이제 너는 갈 때가 된 것 같아. 더 이상 우리랑 함께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아가, 미안하다. 엄마랑 아빠는 능력이 부족해서 너를 키워줄 수가 없어. 그치만 좋은 부모한테 가는 거니 거기선 행복하게 살아라. 자기야, 택배 온 것 같은데 내가 나가서 확인해볼게. 응? 아기? 아기야, 왜 여기 있어? 춥겠다. 어서 들어와. 여보, 이리 와봐. 여기 이쁜 아기가 있어. 편지가 있네. 안녕하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쁜 아이를 기부합니다. 부디 부모를 찾지 마시고 제발 이쁘게 키워주세요. 사랑 듬뿍 주세요. 세상에, 아이를 기부한다니. 여보, 우리한테 천사가 와서 아이를 기부하고 갔나 봐. 우리가 아이가 안 생기니까 아이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어. 여보, 울지 마. 이 아이는 자세히 보니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아랫집 아이 같네. 아랫집에서 우리한테 주고 간 것 같아. 여보,
우리 모른 척하고 그냥 키우자. 응? 편지에서도 부모 찾지 말아달라잖아. 우리 키우자. 응? 우리 아이 갖고 싶어 했잖아. 그럴 수 없어. 그래도 아이는 부모를 잃었잖아. 말할 수 없어도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리고 부모도 우리가 누군지 알고 이렇게 아이를 함부로 기부를 한다고 두고 가. 아이가 얼어 죽으면 어쩌려고. 이건 아랫집에 내가 가서 말해볼게. 저기요, 나와보세요. 아랫집에 사람이 없어. 경찰에 신고하자. 여보, 그러지 마. 우리가 키우자, 제발. 키우자니까. 경찰입니다. 이 아이가 집 앞에 리본과 편지랑 있었다고요? 가여운 아기 부모는 조사해보니 아랫집 사람이 맞습니다. 아, 저기 오네요. 제가 기부했잖아요. 왜 부모를 찾았어요? 아이 가지고 싶어 하셨잖아요. 제가 드린 거라고요. 제발 키우세요. 저는 키울 자격 없어요. 돈도 없고요. 아무리 그래도 아이를 밖에 혼자 두고 가시면 어떡해요. 부모로서 아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셔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한 탓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힘내. 응원해요. 파이팅. 여보, 나 이제 아이가 나오려고 하나봐. 어떡해. 으아! 여보, 좀만 참아. 병원으로 가자. 네, 네, 네. 애기 등장. 우리 아기 너무 작고 이쁘다. 그치 여보? 그러게, 미선이 너를 닮아서 정말 이쁘네. 아기 다시 들어가야 해요. 내일 또 보세요. 가자 이쁜 아기야. 아기 왔어요 미선님. 네? 저희 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간호사님, 다른 분 아기인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미선님. 미선님 아이 맞아요. 그러고 보니 미선님 어제 출산하셨죠? 근데 아이가 왜 이렇게 컸지? 아이가 이렇게 하루 만에 빨리 커지고 그런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루 사이에 몸이 무거워진 거지? 의사 선생님 불러올게요. 아이가 어제 태어나고 하루 만에 7kg가 되었다니 이건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건강한 거죠? 우리 아기가 쑥쑥 하루빨리 자라고 싶나 보다. 히히. 할미 왔다. 우리 손주 주려고 땅콩 시금치 카라멜 샀어요. 허허허. 우리 귀여운 손주 어디 있나? 할머니 왔다. 할머니, 할머니. 안아줘, 안아줘. 아이고, 아이고. 할미가 허리가 안 좋아서 미안해. 못 안아줘서. 아니에요, 어머님. 아이가 40kg인데 저도 못 안아요. 두 살인데 벌써 40kg라니 어떡하죠? 그래도 내 눈에는 우리 손주가 가장 귀여워요. 허허허허 빵. 그쵸? 우리 성빈이 정말 귀엽죠? 근데 살이 계속 쪄서 성빈이가 힘들어해요. 정말 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네요. 일주일마다 7kg씩 찌는 날도 있어요. 식단도 건강식으로만 먹고 절대 과식도 안 하고 인스턴트 음식이나 자극적인 간식도 절대 안 주는데 왜 이렇게 살이 계속 찌는 걸까? 걱정되네. 엄마. 어, 성빈아, 엄마 왔어. 숨 크게 들이마셔. 천천히 내뱉어. 후, 후. 휴. 엄마, 또 자다가 살 때문에 기도가 막혀서 숨을 못 쉬고 있었어. 그래, 엄마가 옆에서 자면서 계속 지켜볼 테니까 걱정 말고 푹 자. 예, 우리 떡꼬치 먹으러 가자. 그래, 콜. 떡꼬치 먹고 PC방 콜. 가자, 가자. 자, 성빈아, 조금씩 길 걸어다니는 연습도 하면 좀 나아질 거야. 영차, 영차 걸어보자. 너무 힘들어, 엄마. 발목이랑 무릎이 너무 아파. 몸이 무거워. 나도 다른 애들처럼 학교도 가보고 싶고 엄마랑 마트도 가고 싶다. 학교 갈 수 있어. 하루에 열 걸음만 걸어도 금방 살 빠질 거야.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하나, 둘, 하나, 둘. 얘들아, 같이 놀자. 나도 소꿉놀이 하고 싶어. 네? 어른이 놀이터에서 왜 같이 놀아요? 여긴 어린이 놀이터예요. 나도 10살이야. 너희랑 친구야. 나도 같이 놀고 싶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저씨 10살이 어떻게 그렇게 뚱뚱해요? 거짓말이잖아요. 나 정말 10살이야. 진짜야. 나 구구단도 할 줄 알아. 37에 50. 37에 50이라고요? 뭐야, 구구단도 못하면서 같이 안 놀 거예요. 얘들아, 같이 나랑 축구할래? 나도 공놀이 해보고 싶어. 뛸 수 있겠어? 자, 공 패스할 테니 받아봐. 오, 패스, 패스. 오, 패스, 패스. 패스도 못 받으면 어떡해. 너무 느려서 공놀이를 같이 못하겠다.
미안. 나 진짜 할 수 있어. 다시 패스해봐. 알았어. 그럼 이번엔 머리를 날린다. 잘 받아. 헐, 뭐야. 공이 배에 맞아서 우주로 날아갔어. 내 공 어떡해. 하나밖에 없는 공인데. 미안. 우주 가서 공 찾아올게. 엄마, 나는 다른 친구들이랑 키도 130cm 비슷하고 나이도 10살이잖아. 근데 왜 나만 200kg야? 그건 하늘에서 우리 성빈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일 거야. 엄마가 원인 모를 병 고쳐줄 거야. 걱정하지 마. 좋은 의사 선생님 찾고 있으니까 해결될 거야. 이성빈 어린이, 들어오세요. 네, 제가 이성빈이에요. 10살이라고 적혀있는데 왜 성인이? 저희 아들 10살 맞아요. 제가 성빈이를 모든 검사를 다 해봤지만 몸에 문제가 전혀 없어요. 식단도 어머니가 잘 관리해주고 있으시고 있는데 살이 하루에 2kg씩 찌는 날도 있고 계속해서 찌니까 벌써 10살 나이에 200kg까지 쪘는데 그 이상 앞으로 살아가면서 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빈이 관절이랑 몸이 버티질 못하고 하늘나라로 갈 수도 있어요. 어머님, 정말 지금 심각한 상황이지만 아무런 원인을 모르니 저도 죄송하네요. 어떡해. 우리 성빈이 제발 도와주세요, 선생님. 아니면 위절제술을 하면 어떨까요? 그걸 한다고 해서 살이 빠지진 않지만 일단 시도해볼만 합니다. 그치만 위절제술 비용이 엄청나요. 그래도 10년간 좋다는 병원 다 돌아다녀봐도 아무도 원인 모르니 이제는 다른 수술이라도 해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뉴스 기자입니다. 여기에 10살 어린이가 200kg라고 해서 왔습니다. 네, 저희 아들이에요. 저희 아들은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살이 계속 찌는데 수술 비용이 필요합니다. 후원금을 모으고 있어요. 저런, 정말 힘들겠군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어구어구, 손녀. 너무 귀여워. 방에서 코 자고 있어. 할미 청소 좀 하고 올게. 꺅꺅, 할머니, 할미. 말도 잘하네. 방에 카메라 설치되어 있으니까 할미가 청소하면서 지켜보고 있을게. 똥 기저귀가 한가득이네. 설거지 그릇도 엄청 많구만. 빨리 청소해야겠다. 우리 손녀는 잘 있나? 잘 있구만. 요즘 시대엔 이렇게 카메라 설치하면 아기가 자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세상 좋아졌어. 할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할머니, 나 배고파요. 밥 주세요. 자, 할미가 요리해왔다. 밥 먹자. 커피 시금치 국이다. 맛있겠지? 와, 신난다. 내가 좋아하는 커피랑 시금치를 동시에 먹을 수 있다. 후루룩 냠냠. 맛있어요, 할머니. 밥 두 공기 각이네요. 뭐? 각? 각설탕 달라고? 그려. 각설탕 국에 넣어줄게. 할머니 역시 센스 최고예요. 하하하. 여동생 자고 있어요? 그려, 이제 막 잠들었어. 오늘 한바탕 놀다가 잠든 거야. 응애, 할미. 아이쿠, 아기 일어났나 보다. 할미 갈게. 할미, 외계인 무셔. 으잉? 외국어? 외국인? 외국인 만나보고 싶다는겨? 영어 배우고 싶단 건가? 똑똑하네. 엄마, 나왔어. 아이 돌보느라 수고 많았지. 오늘 일이 야근이라 늦게 퇴근했어. 아이고, 고생했어, 내 딸. 피곤할 테니까 어서 씻고 푹 자. 우리 아기는 잘 있나 볼까? 우리 아기 잘 있었어? 엄마, 마마, 마미, 아들. 그래. 엄마야. 보고 싶었어, 우리 딸. 엄마, 외계인 키커 무샤. 외계인? 외계인을 누가 보여줬나? 엄마, 유튜브 뭐 보여줬어? 유튜브에 외계인이 나왔나? 엄마, 할머니, 학교 다녀올게요. 동생아, 집에 잘 있어라. 응애, 올 때 내려놔. 할머니랑 뭐하고 놀까, 우리 손녀? 응애, 외계인 놀이. 외국어 놀이? 할머니 영어 잘 못하는데. 하이, 헬로우. 아이가 왜 계속 외계인 이야기를 하지? 카메라 CCTV 돌려봐야겠다. 야! 이게 뭐야? 세상에! 엄마, 이게 뭐지? 엄마, 새벽에 아이 방에 들어갔어? 아니, 나는 내 방에서 잤지. 너무 피곤해서 어제는 기절했다. 아이 방에 새벽에 누가 들어왔어. 근데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 키가 엄청 크고 손도 길고 머리도 커. 이게 뭐야 대체? 응애,
그거 외계인. 이게 대체 뭐여? 외계인이 왜 우리 손녀를 반이 쳐다보고 있는겨? 으잉? 아이를 안으려고 하잖아. 응예 응예 무슨 일이고? 삐리삐리 삐리빠빠 응예 응예 발차기 킥 힝 아프다 삐리빠빠. 아이가 발버둥 치니까 안으려다가 놓고 다시 가네. 뭐 저런 게 다 있지? 저건 대체 뭐야? 페이스북에 올려야겠다. 헐, 저게 대체 뭐야? 저거 외계인 아닌가요? 경찰에 신고해요. 손도 길고 머리도 크고 외계인 같아요. 감히 아기를 노리다니. 외계인 혼나야겠다. 저건 정말 외계인이 맞습니다. 외계인이 아이를 데려가려고 한 것 같아요. 119에 신고하세요. 엄마, 할머니, 동생아, 무슨 일이야? 페이스북으로 영상 봤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우리 집에 외계인이 왔어요? 그래, CCTV 녹화본을 보니까 외계인이 우리 집 다른 곳엔 안 나타나고 아이 방에만 자주 왔었어. 계속 쳐다보고 아이를 데려가려 했어. 그치만 아이가 사커킥을 날렸단다. 역시 내 동생, 외계인한테 사커킥을 날리다니 대단해. 레슬링 기술도 알려줘야지. 녀석아, 지금 그게 중요하냐? 외계인이 우리 집에 자꾸 오는데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야. 엄마, 그럼 이건 어때요? 샬라샬라 숄로숄로. 그거 좋은 생각이다. 좋았어. 왜 안 나타나지? 이 시간에 보통 딸 방으로 찾아오던데. 나타나기만 해봐라. 아주 이 빗자루로 혼쭐을 내줄 거야. 왜 안 나타나? 치킨 가게여서 치킨 먹으면서 구경하려고 했더니 그냥 먹어야겠다. 냠냠. 경찰입니다. 외계인이 나타난다고 신고하셔서 왔습니다. 영상을 보니 정말 외계인 같기도 하고 괴 생명체처럼 보이네요. 근데 설마 이 자료가 거짓말이거나 만드신 건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저희는 딸만 지키면 됩니다. 이 괴 생명체의 외계인이 뭔지 밝혀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저희 딸 방에 새벽마다 찾아와서 미치겠어요. 저희가 영상을 나라기관에 넘겨서 조사해보겠습니다. 이후에 또 찾아오면 그것도 보내주세요. 아직도 외계인 정체가 밝혀지지 않아서 가족들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외계인이 나타났다니. 아기가 무사하길 바래요. Alien so mystery.